네, 안녕하십니까. 준호입니다. 쉐이퍼 3D 0번째 강좌 오리엔테이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편에서는 간단한 제 소개와 이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강좌 진행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저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컨셉 디자인과 보조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이 쉐이퍼 3D입니다. 저는 이 쉐이퍼 3D라는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습니다. 교내 대회 중에 소논문 쓰기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 대회에서 지체장애인을 위한 휴대폰 케이스 제작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맞춤형 케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찾다가 쉐이퍼 3D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아이패드를 학습용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곁에 항상 아이패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로 모델링 작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 쉐이퍼 3D라는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쉐이퍼 3D로 3D 모델링을 하고 출력을 하고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 키로 출력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조립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손잡이를 만들어서 휴대폰 케이스와 이 손잡이가 자석으로 부착되다가 떨어지는 그런 보조기기를 제작했던 경우 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나서도 쉐이퍼 3D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 이것들은 쉐이퍼 3D로 디자인하고 설계한 트로피입니다. 제가 당시에 영화 제작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졸업 기념으로 지금까지 영화 제작을 도와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기념품으로 트로피를 선물해주자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쉐이퍼 3D로 트로피를 모델링하고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나눠줬었습니다. 이후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이 쉐이퍼 3D를 거의 매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기존의 사물을 따라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거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지바겐이죠. 저의 드림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쉐이퍼 3D라는 모델링 툴로 이렇게 멋있는 작업물도 만들어 보고, 또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으로 보조기기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작했던 보조기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쉐이퍼 3D라는 모델링 툴로 설계를 하고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서 이제 보조기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든 보조기기를 공모전에도 출품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쉐이퍼 3D로 가장 많이 하는 모델링은 바로 컨셉 디자인입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어떤 디자인을 상상하고 그 디자인을 모델로 구체화하는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SNS 계정인데 이렇게 헤멧을 이 쉐이퍼 3D라는 모델링 툴로 디자인해서 만들고 이렇게 많이 업로드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취미를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로를 앞으로 이 컨셉 디자인한 것들을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가서 제품 디자인 쪽으로
일하고 싶은 그런 직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쉐이퍼 3D 사용자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워왔습니다. 퓨전 360, 라이노, 시네마 4D, 스케치업 등등 다양한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우고 느꼈던 점은 쉐이퍼 3D가 정말로 쉽고 직관적인 프로그램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모델링 프로그램입니다. 3D 모델링 쪽과 관련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저에게 이제 어떤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때마다 쉐이퍼 3D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단 한 명도 쉐이퍼 3D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쉐이퍼 3D가 훌륭한 모델링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많이 사용 안 할까? 그리고 제가 낸 결론은 접근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정말 잘 만들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사용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1년 초부터는 애플 펜슬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하게 업데이트가 되었고 21년 4월부터는 macOS용, 11월부터는 윈도우용 쉐이퍼 3D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다른 기기로도 쉐이퍼 3D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사용하기에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자가 많아지고 강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용, 아마추어용, 취미용, 라이트 유저용 그런 시장 쪽에서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쉐이퍼 3D는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를 위한, 프로를 위한 모델링 프로그램보다는 기능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기능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기능이 적기 때문에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보다 더 쉽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 아마추어용, 취미용, 라이트 유저용 분들께서 이 쉐이퍼 3D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쉐이퍼 3D는 앱 자체에 정말 좋은, 훌륭한 튜토리얼 강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좌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몇몇 강좌들은 한글 자막이 지원되긴 합니다. 근데 정말 기본적인 기능 설명에만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강좌들이 너무 개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강좌들을 다 수강하셔도 쉐이퍼 3D의 그 기능들, 쉐이퍼 3D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유연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수업에서 설탕은 단맛이고 소금은 짠맛인 거를 배우는 것까지가 여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강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리 수업에서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설탕과 소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하면은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는지까지를 알려주죠. 저는 이것처럼 기능을 개별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델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능들을 유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쉘퍼3D 강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좌 진행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좌 커리큘럼을 보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희 쉘퍼3D 강좌는 총 15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1강부터 3강까지는 Shape4D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3강은 3-1강이 있고 3-2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어떤 기계를 사용하냐에 따라 약간 조작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사용자분들께서는 3-1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터치가 되고 전용 펜이 있는 2-in-1 윈도우 기기 사용자께서도 3-1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 북 프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프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형태인 윈도우나 맥 사용자분들께서는 3-2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3-1강에는 안드로이드도 써져 있습니다. 사실 22년 2월 기준으로 아직 안드로이드용 쉘퍼3D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곧 안드로이드용 쉘퍼3가 분위기상 곧 출시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탭은 현재 기준으로 쉘퍼3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4강부터 7강까지는 쉘퍼3D의 기능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각 기능의 역할을 살펴보고 모델을 제작하면서 기능을 다뤄볼 것입니다. 여기 연습 모델링과 응용 모델링이 있는데요. 연습 모델링 과정에서는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 것이고 응용 모델링 과정에서는 오늘 배운 기능을 실제 모델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심화 과정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강에서 연습 모델링은 다양한 도형이고 응용 모델링은 눈금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7강까지 모두 잘 들으셨다면 Shape43D에 있는 모든 기능을 한 번씩 다 다뤄보시게 됩니다. 8강부터 12강까지는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섬세하고 복잡한 모델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좌가 끝나면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릴 겁니다. 과제를 하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제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보상 같은 것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델링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제로 혼자서 직접 모델링을 해야지만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제를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과제를 드릴 건지는 해당 강좌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3강은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과 실수를 총정리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이 엄청 많거나 한다면은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아마 영상으로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길이는 7강 이전까지 7강까지의 강제는 15분에서 20분 사이로 제작할 것이고 7강 이후로는 30분에서 1시간 이상으로 길이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무래도 섬세하고 복잡한 모델링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영상 길이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시정지하고 쉬었다가 다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제 모든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 강의는 이전 강의를 들으셨다는 가정 하에 설명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강의 수업을 넘기시고 6강을 들으신다면 6강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시고 또 그 이후로도의 강좌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모든 강좌를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순서에 맞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0번째 강좌 오리엔테이션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강좌에서는 쉐이퍼 시리즈 소개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강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